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제보가 온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글을 가져온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느 불쌍한 며느리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이에요. 제목! 동서와 피 튀기는 난투극 이후 결국 이혼까지 시킨 미친 시모가 뭐야? 이제 내 차례인가? 언제 나를 미치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어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차 주부인데요. 여기가 시궁창 할매들 전문 채널이라 제보합니다. 물론 저 말고도 대한민국의 많은 여자분들이 이상하고 괴상한 미친 시자들을 만나 그 거지 같은 해코통을 당한다지만 도대체가 이 할매는... 일단 들어보시고 제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연애사는 생략할게요. 내 아들은 내가 봐도 정말 잘 키웠다. 안 그러냐? 참고로 결혼하고 집들이 때 했던 말입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이 할매가 저를 빼꼼하게 쳐다보며 어? 뭐꼬? 야가 대답을 안 하네. 아이고야 마. 됐다. 나도 며느리 반품 알란다. 그런데요. 이때 제가 왜 대답을 안 했냐면 당시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돈을 진짜 10원도 못 벌어왔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만큼 뿔이 단단히 났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아이고 잘난 우리 아들 이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나요? 참고로 이때 저희 시동생도 실직을 했습니다. 잘렸죠. 거기다 이게 장기화되면서 결국 동서는 이혼을 했어요. 이 이야기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오리고기집에서 나는 고기도 못 먹고 열심히 아기 분유를 먹이고 있던 중에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옆을 좀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 야 이 썩을 너 우리 아들 째려보지 마라. 나한텐 귀한 아들이다. 아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찔렸나 봐요. 남편 아들 논다고. 그리고 어느 명절날 시댁에 도착 후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어제 뭐뭐뭐 했고요 뭐뭐뭐도 했어요 이러니까 또 야! 너 자꾸 내 앞에서 우리 하지 마라. 우리가 아닌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냐? 아 참고로 저희 남편이 이 집안 기둥뿌리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걸 몰랐던 제가 뽑아온 거죠. 아씨 개같네 진짜. 동서랑 비교. 하루는 고기를 구워 먹으려 준비를 하던 중에 기름장을 만들면서 참기름을 쭉 따르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 많은 게 좋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보더니 야! 너는 뭔 기름을 그렇게나 많이 넣냐? 아이고 왜 이렇게 양 조절을 못해? 봐라 우리 꽁꽁이 애미는 이런 것도 잘 하는데 너는 집에서 그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 라며 버럭버럭버럭. 참고로 이 할매는 훗날 저기서 말하는 꽁꽁이 애미하고 미친 육탄전을 벌인 후 바로 버림받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지 둘째 아들내미랑 동시에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 이겁니다. 동서랑 비교 둘. 결혼 후 첫 명절 남편이랑 시댁을 찾아갔더니 야! 아이고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씻었는데 먹고 너는 씻지도 않고 왔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자랑질입니다. 자기 집에 욕조 있다고. 둘이 같이 씻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참고로 동서는 저보다 먼저 이 집안으로 시집을 왔고요. 아이를 낳으면서 그 핑계로 시모집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기생충살이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게 또 저 할매랑 짝짝꿍해서 완전 기세등등하더라고요. 둘이 짜고 저를 막 왕따시키고 그랬습니다. 물론 나중엔 저 두 사람이 육탄전을 벌였지만 말이죠. 끌끌끌끌끌. 일요일 아침부터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 좀 바꿔봐라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바꿔드리죠. 그러면 너희들 아침에 뭐 먹었냐, 엄마가 뭐 해주던 라며 물어봐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할머니 빵 먹었죠 이러면 바로 지랄 나는 겁니다. 애미야, 니는 오늘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 어? 너는 애미라는 게 아침부터 애들한테 빵을 채먹이냐, 이 썩을려나. 어? 동서 아이랑 비교. 동서는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온갖 질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얘도 저 할매처럼 성격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무튼 얼마 뒤에, 제가 결혼하고 얼마 뒤에 시동생이 실직을 했고 그렇게 돈을 못 벌었죠.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결국 부부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는 시어매가 이런 썩을 년이 라며 동서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동서도 같이 잡았죠. 개판 났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매하고 머리 잡고 싸웠다 이겁니다. 결국 이혼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손녀는 뺏어오네요. 진짜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되게 짧게 써서 그렇지 이것도 쫙 풀어놓으면 그냥 대서사시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이때부턴 맨날 저한테 전화를 해선 동서 욕을 해요. 그것도 아주 그냥 개싹 욕을 해. 아니 예전엔 둘이 막 같이 목욕도 하고 툭하면 나 왕따시키고 깔깔거리더니 이제는 막 쌍욕. 이게 도대체 뭔 짓거리야. 아, 여튼 동서가 이혼을 하면서 나간 뒤에 계속 그래요. 동서 딸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이 업어 키워서 그런가 맨날 우리 손녀 우리 손녀 이러면서 물고 빨고 하죠. 그리고 같은 손주인데 우리 애들은 바보로 만들어요. 우리 꽁꽁이는 안 그런데 야는 지 애미를 닮아서 그런가 좀 아가 멍청하고 티미하네. 아이고. 아, 그러고 보니 또 하나 미친 일화. 한 번은 애 병원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진짜 가기 싫었는데 이게 또 안 가면 계속 지랄나니까 별 수 없이 조용히 따라갔는데 이 미친 할매가요, 접수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우리 꽁꽁이 왔잖냐 라며 말만 하고 접수를 안 한 겁니다. 저는 이때 그 대기실 자리 잡는다고 못 봤어요. 그걸 소리만 듣고 몰랐어요. 아니 그보다 그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접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접수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접수를 안 했으니까 아기 이름을 당연히 안 부르고, 아니 부를 리가 없죠. 그리고 저희 뒤에 들어왔던 아이 이름을 먼저 호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매는 왜 우리 꽁꽁이 이름을 안 부르냐면 난동을 부렸어요. 그리고 먼저 이름을 불렀던 그 애기 아빠랑 병원에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겠다고. 아 진짜 망신도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어. 어 세상에.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혼을 한 건 오로지 그년 탓이야 라며 진짜 죽기 살기로 동서 욕을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비록 동서 이 싸가지 없는 년을 많이 미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얘 때문에 이혼을 한 건 아니거든요. 지 새끼 때문이지. 아니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실직을 한 주제에 뭔가를 해볼 생각도 없이 계속 정신 못 차리고 거기다가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까지 가가지고 술을 처 마셨으니까 그걸 알고도 제정신을 유지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이 할매는 죽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남자가 그런데도 다니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버럭버럭버럭버럭버럭 완전히, 아니 온전히 동서 탓이라며 쌍욕을 해요. 계속합니다. 맨날 하죠.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욕을 할 겁니다. 이 할매는. 아니 죽어서도 할 거야. 저승 가서도. 그리고 며느리, 저죠.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것, 사다 주는 것, 만들어 주는 음식은 안 먹습니다.
아니 믿지를 못해요. 뭘까? 내가 혹시 뭐 독이라도 탔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하긴 평소 지은 죄가 많으니 불안하기도 하겠죠. 여튼 늘 그래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아니 저를 안 믿어요. 그냥 음식을 해주면 상할 때까지 문 앞에 두는데 이게 벌써 여러 번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일 같은 거 좋은 걸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야! 아이고 너는 왜 찌꺼기를 가지고 왔냐? 찌꺼기를 있어걸려나? 라며 천대해요. 어디 같이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이 할매는 휴게소를 안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라며 휴게소 음식 같은 거 아예 입에도 안 대요. 거기다 수세미도 막 6개월씩 쓰고 막 썩는 냄새가 나. 돈 아낀다고. 뭐 당신 딴엔 돈을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저 연병을 떨어대는가 본데 절여놓고는 효도방에서 몇백씩 쓰는 미친 할매예요. 이 효도방이 뭐죠? 뭐 가면 효도를 해주는 그런 뭐 노래방 같은 건가? 거기다 온갖 미친 궁상이란 궁상은 다 떠는데 한 번은 바닷가 주변 리조트를 찾았던 날입니다. 바다에서 갯벌에서 조개도 캐고 숙박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 저는 제 새끼는 물론 이혼을 한 시동생의 새끼까지 하나하나 챙겼었는데 뭐 애들 씻기고 먹이고 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이게 힘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 아무리 시모랑 동서가 미워도 애는 죄가 없잖아. 그래서 그랬던 건데 아니 그런데 이 미친 할매 뭐한 놈의 물욕이 이리도 많은지 아예 그냥 갯벌에 있는 조개들 실을 말려버릴 작정인가? 그 더운 여름날 온종일 조개를 캔다고 안 나와요. 기어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걸 누가 봤으면 늙은 시모한테 돈 벌어오라고 갯벌로 내쫓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숙소를 오더니 얼마나 피곤했으면 바로 코라 떨어져 버리네요. 아니 거기다가 잘리면 당신 혼자 자던가 다 자라는 거야. 놀러 왔는데 강제로 다 일찍 잔 거예요. 막 맥주도 마시고 놀고 해야 되는데 꿈도 못 꿨죠. 꼬장을 부리니까. 그리고 다음날 이른 새벽 이 할매가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절 보고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합니다. 산책을. 그렇게 우리 두 사람만 나오게 됐는데 이건 산책이 아니었어요. 이 할매가 어디론가 막 빠르게 걸어가는 겁니다. 마치 목적지가 있는 양. 뭔가 낌새가 너무 이상했지만 일단은 조용히 따라갔어요. 나도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딱 봐도 그랬습니다. 분명 한눈에 봐도 주인이 있는 것 같은 밤나무 숲으로 슉 기어 들어가더니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땅에 떨어져 있는 밤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 밤나무 숲 바로 옆에 어떤 가게 카페가 있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어머님 여기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빨리 나가요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너도 얼른 주워 이런 말은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주워대는데 더 웃긴 건 이게 아직 철이 아니라서 그런가 밤들이 하나같이 작았어요. 그냥 손톱 크기야. 되게 작아. 와 진짜 이걸 보는데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쳐다봤죠. 그런데 이 어머님이 계속 부스럭부스럭 하니까 그 소리가 들렸나 봐요. 카페 주인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을 보고 할머니 여기서 그 밤 주우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이러니까 그 아저씨를 노려보며 이 미친 할머니 왈. 너무 길어서 2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바로 2부 올려드릴 거고요. 올라가는 즉시 1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아마 한 3, 40분 안에는 올라갈 거예요. 감사합니다.